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무작위로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 간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 이제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영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 율법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율법에는요. 산령입니다. 산령. 아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입니다만 첫 번째 아담이 뭡니까?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그릇을,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을 만드셨는데 이 그릇이 산령이 된 거예요. 산령. 사는 영이지 살아나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산령과 살리는 영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있는 자들은 산령일 뿐이에요. 산령. 그 율법 아래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이 2절 말씀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바로 종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그 종노릇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전에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작위로 그냥 회개 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을 하는 단계가 있지만 회개라는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회개인데 율법 아래서는 전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내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자들로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후사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둘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찾아보고 또 셋째 우리의 행실과 사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지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부터 사람의 딸들이라 사람의 딸. 이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걸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들이 바로 네피림과 같이 혈통을 이은 자들이에요. 따로 산 자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요브레드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횃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횃불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우리 언약의 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약의 씨. 그 언약의 씨가 말이죠. 아무나 다 언약의 씨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본문 뒤에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니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이삭이 바로 언약의 씨,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은 횃불 언약을 받아서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의 씨예요. 우리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제 둘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그들과 예수님에게 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의 지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의 지파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이에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회개하여 흰 옷을 입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종 이종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강단에서 이종을 불쌍히 보시고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이게 행실이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14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맞지 않지요. 그들이 먹을 양식과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또 대접을 받습니다. 어떻게냐? 고린도 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하물며 영적인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두고 한 얘기예요. 거기에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의 일상 행실과 사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아까도 제가 사담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내가 인위적으로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것이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만 해도 그 뭐 전국 노래자랑 그냥 재미로 흘려보내는 걸로 들었어요. 그냥 별 관심 없이 들었어요. 그냥 오, 잘 부르네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트롯 TV조선에서 나오는 트로트, 뭐 미스트롯 뭐 해가지고 나오고 미스터 트롯 해서 나오는 걸 또 봤어요. 그냥 막 투표하는 걸 보고 막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흥미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중가요가 소위 뽕짝이라는 것과 뭐 메들리라는 것과 등등 락이라는 것과 다 노래가 노랫말 자체가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타락된 언어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풍자한 말이잖아요. 너무너무 타락된 거예요. 세상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그 마음에 거기다 실어서 그 노래에 취한다면
세상과 버타여 짝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전혀 유행가나 대중가요가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팁을 딱 키면은 노래 아니면 어디 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스포츠 아니면 볼 게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볼 게 없어요. 스포츠에 너무 빠져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매너리즘이 되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뉴스를 한번 딱 보지요. 이놈은 뉴스가 세상적인 것이 너무 곁들여 있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지루해집니다. 쳐다보기 싫어집니다. 맨 헐뜯고 흠집 잡고 모함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한다고 난리들 치고 있으니 세상이 온통 악의 다툼이잖아요. 그걸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이 상해요. 제 영이 손실이 가요. 그래서 아예 보기 싫은 거예요. TV를 거의 안 봐요. 안 보고 요즘은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 좀 보다가 또 피곤하면 한숨 자고 이렇게 해요. 저녁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그런 마음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그게 사랑의 첫 단계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혹은 여성이 아내가 남편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돼.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마음으로 그 말. 아내가 하는 말을 꼭 뭐가 틀렸고 뭐가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가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나쁜 말 같지만 거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 같지만 아무리 옳은 말 같지만 거기도 단점이 있어요. 거기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누가 됐든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옛날 황희정승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사람이 마을에서 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황희정승한테 상담을 해요. 자네 말이 옳다. 그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반대 사람이 왔어요. 둘이 싸우는데. 반대 사람에서 아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자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부인이 듣고 당신은 뭐 이러고 이러고 저 사람 다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 말도 옳다. 다 옳은 거예요. 문제는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이분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 인정을 안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에서는 모든 게 깨지는 겁니다. 마음에 금이 가고 상처가 되고 인정을 해주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이 너무나 이게 가면 잘못될 것 같은 인식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데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가 아니야 그래도 난 이게 그럼 가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돼도 가는 거예요. 가서 잘못됐죠? 보통 사람들은 또 그래요. 거봐 내가 그래라 그랬잖아. 그거 안 들으니까 그래 됐잖아. 지적을 해요. 이건 상처입니다. 그러나 괜찮아 괜찮아. 잘했는데 그때 안 맞아서 그래. 당신은 잘했어. 근데 뭐가 안 맞았어. 그래서 그런 거야. 다음엔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더 배가 더해서 더 마음을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끝까지 지원하는 여기에서 사랑이 싹이 트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지원이고 인정이고 그때 충돌이 없는 겁니다. 부부 싸움 너무 많이 잘하지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싸움이 없어요. 전혀 싸움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로 예를 들어서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너희는 착한 행실로 너희 자신을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 외에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등등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등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지적하기보다는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야 돼. 자기 자신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남의 자기에게 해한 말,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말을 자기에게 던졌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말고 그 말 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아져서 그들을 높이 보면 다툼도 충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상대를 인정할 수가 있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착한 사람들임을 행실로 증거해야 합니다. 즉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동정과 긍휼이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변화돼서 이런 모습을 하면 그들이 다 인정을 해요. 저는 놀라운 것이 제가 인테리어 하는 데 갔어요. 그 누구도 처음 보는 저한테 그 누구도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제 복장은 현장에서 보면 제 복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고 피할 정도예요. 왜? 옷에 온통 칠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를 그 어떤 막 노동을 하는 막 노동자 대우를 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긍휼과 사랑의 전 단계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변화의 단계입니다. 그 변화가 인정입니다. 인정. 충돌 방지입니다. 어느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고 충돌해서는 안 돼. 사명에 대하여는 두말할 것이 없겠으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 흑암에 포로된 자들을 성령님의 찬빛으로 조명하여 스스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 WCC나 WEA에 가입된 통합이나 합동이나 감리나 침례나 이들 교단의 목사님들이 뻔히 알면서 그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고 가입을 했어요. 총회에서까지 왜 지금 가서 탈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탈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총회에서 버젓이. 심각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아까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우상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완전한 적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거기 빠져가지고 결국은 음녀가 된 그들이 거기에 어느 지도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갔잖아요. 본인들 의식 없이 갔잖아요.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성령의 빛으로 조명이 돼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타락했어요. 건물은 엄청나게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당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많은 성도들이라고 많은 교인들이라고 불러 모으긴 했으나 그들을 다 마귀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고 있고 정말 악한 처소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몸부림친다는 얘기 안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들을 빨리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그들이 회개해 나오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보지 못하는 자 그들은 못 보잖아요. 어두웠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듣지 못하잖아요. 귀가 먹었잖아요. 포로가 됐어요. 우상의 포로가 되고 율법의 포로 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빨리 복음으로 끄집어내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이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 전하는 복음이 비밀한 말씀 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자들이 그들이 받아먹을 음식이 못 되니까 결국은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을 경유리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그걸 간과하여 대충 보아넘긴다 그 말입니다. 심각한 때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빨리 증거를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임을 깨달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